어떤 거야? 뭐에 대한? 네, 김씨? 뭐에 대한? 단어도 어떤 단어?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어떤 것이 예화적이니까 동사로 가는 거고요. 만들죠. 어떻게 만들어?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? 어렵게 만들죠.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죠. 뭐다? 위아래, 또 위쪽, 아래쪽보다. 또는 앞쪽, 뒤쪽보다. 한번 생각해보자. 생각해봐라. 먼저. 뭐에 생각해봐라? 위와 아래를 생각해보자. 네, 결정하기 위해서, 네, 이프로 이때 뭐인지 아닌지, 뭐인지 아닌지, 하나의 사물이 또 다른 것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? 알 필요가 있죠.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를. 그것은 쉽죠. 네, 들어봐라. 어떤 걸 들어봐라. 공중에. 그리고는 렛고. 놓아라. 놓아라. 방향인데 어떤 방향?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. 얘가 주어고 얘는 꾸며주는 거고 얘가 동사죠. 네,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이 밑이죠. 왜냐하면 중력이 의미하는데 물임에 사물이 내려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. 올라가는 게 아니라. 유사하게 가까운 먼 앞 뒤는 쉽죠. 누군가도 뭘 썼어? 사물의 앞쪽을 건드릴 수 있죠. 근데 그 앞쪽이 어떤 것이야? 앞쪽이 더 가깝죠. 그러나 뭐 할 수는 없어? 뒤쪽은 터치할 수 없죠. 근데 그 뒤쪽이 어떤 곳이야?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.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은 어떠한가? 네, there is nothing. 없죠. 뭐가 없어? obvious. 명백한 게 없죠. 공간에. 뭐 같은. 중력이라든지 또는 팔의 길이 같은 명백한 게 없죠. 그렇죠? 위치가 나왔는데요. 위치가 관계명사죠. 꾸며주고 있는데 뭘 꾸며주냐면, 네, nothing을 꾸며주고 있어. 단순을 꾸며주고 있어서 s가 붙어야 돼요. 네, s 빠지면 안 돼요. 근데 그것이 말해주는, 뭘 말해주는? 우리에게 말해주는, 뭘 말해주는? 이때는 위치는 의문사죠. 어떤 방향이 오른쪽이고, 또 어떤 방향이 왼쪽인지를 말해주는 명백한 게 없는 거죠. 오른쪽과 왼쪽은 그래서, 뭐하다? 더 힘들다. 뭐가 힘들다? 사용하기가 힘들다. 그죠? 일단